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할 곳은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 가나안 지역 중 가장 큰 엘리사라는 샘이 있는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었죠. 여리고는 농업은 물론 상업도 크게 번성한 지역이었죠. 이 지역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매우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곳을 침략하기 전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잔입해 열심히 정탐하고 있다가 밤이 되자 그들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투숙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여리고의 왕은 이스라엘 측에서 자신의 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왕은 라합을 불러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니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고 오라고 명하죠. 라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죠? 적국의 스파이를 잡는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엄청난 보상이 있었을 테니까요. 아쉽게도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온 건 맞는데 이미 떠나서 전 어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이 닫을 때쯤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죠. 이 라합의 말을 듣고선 여리고성의 왕은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라합은 왕이 부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 집에 이 두 정탐꾼이 있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 지붕에 숨겨주고 간 거였죠. 그리고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실이 심히 두려워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을 거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을 땐 나는 두려움에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천하지는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 곧 온 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합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부탁할게. 내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너희도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관련된 자들을 살려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준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된 표를 달라고 말하죠. 이 두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며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내줄 때 지금 사람들이 너희를 쫓고 있으니 산으로 도망가 사흘을 숨었다가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후 이 두 정탐꾼은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러 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모으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하면 그 증표를 보고 우리가 손을 대지 않겠다 말을 하죠. 그렇게 그들을 보낸 후 라합은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게 됩니다. 그 후 라합의 말대로 한 이 두 정탐꾼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돌아가선 이 모든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이 두려움했던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상기시키며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어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이 여인이야말로 성경 속 여주인공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상큼이 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